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나와요, 이 사람한테. 이슈가 나올 거라고. 핫한 이슈가 나올 거라고. 지봉 장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에도 한 번에 사주를 드릴 건데, 네. 현송월 씨라고 알고 계세요? 현송월. 들어보는 것 같은데? 좀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날 수도 있는데, 일단 생년월일은 X생이에요. 출생이신. 이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. 근데 이분은 저참 머리도 똑똑하고 재주도 있고, 응? 남한테 칭송도 많이 받고, 참 꽃 중에 꽃이에요. 하지만 이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긴다. 그러니까 자기 주제에 너무 분수 없이 떠들면, 그게 너무 내가 이만큼, 내 밥그릇은 이만큼인데 이걸 욕심 부리면 밥그릇에 밥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? 흐르잖아요. 그거 똑같은 격. 그러면은 이분의 성격 자체는 화가 많다고. 이분은 저 자기가 항상 자기 일의 최고가 돼요. 그러니까 용 꼬리보다는 뱀 대가리가 낫다 이거예요. 항상 자기가 뭐 무슨 주어진 일이든 자기는 완벽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. 남한테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어요.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가깝다는 거죠. 되게,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, 맞아요. 사실 이분 시청자분들께서 이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, 이분 같은 분은 이름만 들어도 특이하잖아요. 사실 북한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설수가 좀 있었는데, 뭐 김정은? 또? 네. 또 구설수에 오를 일이 있을까요? 있죠. 이분이 내년에는 이제 우는 이제 삼재지만 나가는 이제 삼재지만 또 나가면서 구설이 좀 치고 나간다 그래요.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상처를 받는다. 근데 그 또한 또 지나고 나면 괜찮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잠시 잠깐의 풍파가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요. 또 이분은 또 이제 타고난 이분은 끼가 있고 타고난 저 사주에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DNA랄까 좀 그런 게 많아. 애초에 사주 자체가 좀 그런 게 풍파가 있어도 그걸 항상 이게 치고 나가는 극복하는 힘이 있어 이 사람. 그러면은 이분은 2021년, 뭐 2022년까지 좀 어떤 행보를 이분은 2021년에도 운이 좋고, 2022년에도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일이 나와요, 이 사람한테.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거라고.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. 그렇지. 그게 근데 좋은. 그게 좋은 걸로 나오죠. 그러면은 번외 질문인데, 북한 하면은 솔직히 생각나는 게 통일이잖아요. 그렇죠. 생각나는 게 통일인데, 통일은 도대체 언제쯤 될까요? 통일은 서로 이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왕래는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아니다.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. 내가 지금 먹을 거 먹고 살고 하는 게 힘든데 뭔 생각을 하고 뭐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. 이게 모든 게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마음이 편해야 뭐 내가 대화도 하고 싶지. 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 해도 저 사람 나 무시하나? 저뭐 나를 거지로 하나?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힘들어. 통일은 당분간은 힘들다. 하지만 그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. 감사합니다. 제발 이걸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뭐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을 것 네, 감사합니다. 같아요. 네.